안녕하세요. 샌드박스 미란입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치킨 크랜베리 그 샌드위치 만들 때 내용물 따로 만드는 거 한번 찍어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샌드위치 만드는 거 한번 찍어 올려드렸었어요. 그때 아마 초창기이기도 했고 내용물 만드는 거를 자세하게 안 보여드리고 이미 다 준비한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올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어요. 일단 그 닭가슴살은 냉동 닭가슴살 저는 이제 할인 거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통통해요. 닭가슴살 300g 정도 그럼 이렇게 세 덩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삶아놓은 거 제가 식혀서 자르는 찢어놓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닭가슴살은 네, 혹시라도 냄새가 날 수 있어서 끓이실 때 양파 반쪽 그 다음에 통후추, 소금 약간 이렇게 해서 한 20-30분? 닭이 두꺼울 때는 한 20분 넘게 제가 삶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닭고기 제가 요거는 식히고 있고요. 잠시 후에 조금 식은 다음에 찢는 모습,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도 손질하는 모습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아까 삶아놨던 닭가슴살 300g 이렇게 세 덩어리라고 했죠. 그리고 잘게 그렇게 잘게는 안 잘라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잘게 뜯어놨다가 다시 또 칼로 다질 거예요. 완전히 곱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씹힐 만큼. 근데 이렇게 크게는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찢어놓은 거는 다시 칼로 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굵게 이렇게 뜯어만 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닭가슴살 같이 다 찢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닭가슴살 300g 준비하셨고 이번에는 호두를 닭가슴살 300g이면 호두가 30g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살짝 부서진 거를 제가 사용하긴 하는데 대중에 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잘게 이렇게 부숴주실 거예요. 근데 너무 잘게 부수지 말고 씹히는 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다지시냐면 아예 가루가 나면 안 되고요. 보통 이 정도? 보이시나? 이렇게 이 정도로 다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만 부숴주시면 되고요. 다음 호두 30g이면 크랜베리 건 크랜베리예요. 잘 안 보이시죠? 건 크랜베리 50g 마찬가지로 호두처럼 잘게 다져 주실 건데 말라는 있지만 이게 뭐 말랑말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손 조심하면서 살짝 씹힐 정도만. 그 반죽을 했을 때 너무 다지면 크랜베리인지 건포든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하시면서 요령껏 적당하게 다져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렇게 요 상태로 다져줄게요. 잠시 보세요. 양파 채를 쳐줄 건데 이 양파도 슬라이스한 양파 30g이거든요. 얘도 호두나 크랜베리처럼 그냥 뭐 룰 없어요. 그냥 잘게 다져주시면 돼요. 어차피 크랜베리 샌드위치에는 내용물 위에 그 매운맛 살짝 잡아둔 양파 채가 살짝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는 사정없이 다져주셔도 됩니다. 내용물 안에 들어갈 양파고요. 샌드위치 만들 때 따로 또 양파채가 조금 곁들여 올라가요. 우리 햄버거채에서 끝! 다 다졌고요.
하고 아까 삶아서 쪽쪽 찢어놨던 300g의 닭가슴살이에요. 이 닭가슴살도 저희 건포도가 아니라 크랜베리 포도 다진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손 항상 조심하시고 이렇게 다져주실 거예요. 절개로 찢었기 때문에 대충만 이렇게 한 마씩만 해주시면 작업이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다져주시면 가루가 나버리면 씹는 맛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순살까지 다 저면집니다. 다 다졌습니다. 자, 이제는 나머지 재료들 전부 다 배합을 해 볼게요. 자, 닭가슴살 300g, 그 다음에 아까 양파 30g, 크랜베리 50g, 호두 50g, 호두 30g 이렇게 해서 어차피 댁에서 드시는 거니까 호두 같은 거는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다 한 번에 합쳐 주시고요. 마요네즈가 사실 120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질기도 하고 그거는 한 100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감을 그때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우선 100g 먼저 넣어 볼게요. 아래다 저울 받치시고 쭉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100 됐다. 105 이렇게 해서 105g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당 요거트가 들어가요. 소금 후추는 기본이고요. 소금 후추는 잘 적당량 뿌려주시면 후추 소금 살짝 찍고 이젠 다 들어갔어요. 비벼줄 거예요. 이렇게 비비면서 마요네즈는 고객님들 해서 드실 때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나중에 샌드위치를 했을 때 다 만든 다음에 포장을 다 해서 딱 자르거나 포장지를 꽉 잡아 당길 때 이 마요네즈가 샌드위치 위로 빵 위로 이렇게 다 보기 싫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한 20g 정도, 10에서 20g 정도는 감안해서 그냥 빼서 이렇게 살짝 되직하게. 그래도 촉촉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요네즈가 20g이 더 들어간다 하면 샌드위치 썼을 때 이 소스가 위로 허연 물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드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진열 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요네즈를 100에서 한 105 요 정도. 한 원래 정량보다 조금 줄여서 넣는 편인데 그래도 맛은 괜찮아요. 맛도 봐야겠죠? 양파도 살짝 씻기고 나머지는 정말 고소해요. 마요네즈 고소하지, 닭가슴살 고소하지, 호두 고소하지. 할 말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요걸로 다시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 만드는 걸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